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증권 업종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리서치 슈퍼에크에서 내년도 전망 간단하게 해봤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오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근탁 연구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먼저 좀 듣고 진행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올해 증권주 주가 호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이제 거래대금에 대한 진단과 네.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자산관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래대금이 올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 해도 흔치 그러게요. 않은 그런 적이 해인데,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그 증권사 일선 지점에서 영업하시는 직원들, 월급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 얘기, 그 뉴스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과연 이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만큼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올해 거래대금 일단 수치를 조금 보고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올해 연평균 거래대금은 약 22조 원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 최근 일평균 거래대금은 한 30조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연평균 거래대금 22조 원은 이제 전년 대비 한 142%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희는 2021년에도 지금의 거래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2021년 연평균 거래대금도 올해 대비 한20% 증가한 27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이 이제 지금의 거래대금 수준이 좀 피크일 것이다, 좀 보수적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에도 이 좋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거래대금을 가정하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대금을 일단 주식 활동 인구와 이제 계좌당 주문 건수, 그리고 건당 주문 금액의 곱으로 저희가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주식 활동 인구는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그 활동 계좌라는 진짜 시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장 데이터가 활동 계좌의 전체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일단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계좌당 주문 건수와 금액이 내년에도 견조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은 2030 세대가 이제 많이 대거 유입된 것인데, 이들이 이제 메인으로 올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대출을 이제 쉽게 쓸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의 유입이 또 주식시장으로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변수들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상승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내년에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이제 12월 중순 정도 기준으로 전체 활동 계좌 수는 약 3,500만 계좌에 달하고 전분기 말 대비 한4% 증가하였습니다. 활동 계좌가 3,500만이면 이게 전 얼마나 더 경제 활동 인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그러니까요. 될것더늘 같고. 수 예, 있을 만한 맞습니다. 여지가 얼마나 있는 건지. 물론 복수 계좌가 또 있을 수뭐 그렇긴 있겠지만, 아무튼 합니다만. 저기 그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트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보시면 그렇죠? 돼. 네. 그러네요. 뭐 어쨌든 거래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는 유지가 될것 같다라는 네. 거고, 내년까지도 뭐그 가장 중심에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이제 자금의 유입과 함께 얘기하는 게 올해 또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 이유로 금리는 낮고 부동산 쪽으로의 규제는 많아지고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이 있었나요? 네, 이제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 오면서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모습을 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출이 증가를 하면 이제 주택 시장으로 좀 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여왔는데, 과거에는 그랬죠. 최근 이제 정부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신용대출 관리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주택 규제 정책을 낸 핵심 내용은 이제
1억 이상의 신용대출자에 대한 주택 매수를 이제 제한하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신용대출 자금을 통해서 주택 매수를 이제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갈 곳 잃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좀 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 네. 이 파란 선은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나머지 대출의 증가율이고요. 네. 사실상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핑크색 그래프는 이제 서울 아파트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뭐 매매가 상승? 예,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제 지표 수치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그 11월에 이제 주택 규제, 신용대출의 자금을 차단하면서 이제 대출의 증가율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아파트 상승률은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에 그래프를 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부동산 114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11월 이후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좀 급감한 모습을 지금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금의 흐름 자체가 더 이상 주택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금이 또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또 더 들어올 여력이 현재로서는 있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진 금융 시장을 보면 가계 자산의 저기 그 포트폴리오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쪽으로 더 많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기형적이에요. 우리는 가계자산의 한 70, 80%가 좀 부동산으로 되어 네.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네. 32평짜리 아파트는 거의 현금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건 뭐 현금처럼 저기 그때니까, 이게 저기 그때 재테크가 저기 부동산 쪽으로 왔던 저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 가계자산의 변화에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주식시장 쪽으로 금융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그 추세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조짐이 충분히 보이고 있겠죠 지금요? 네, 저희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그래프를 좀 같이 보시면 네. 네. 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분기마다 발표하는 이제 가계 금융자산의 데이터를 저희가 좀 비중화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제 주식 및 투자 펀드가 이 가운데 연한 핑크색 선인데요. 네. 이게 한 2008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인사이트 펀드 등 이제 펀드 광풍이 불었을 때 네. 한 30% 정도 이제 되는 수치를 보이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올해 1분기에 한 16%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 이유가 코로나가 본격화된 3월 말 이후부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2분기는 이제 한 2% 포인트 증가한 18%까지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올해는 지금 거래된 것만 봐도 지금 주식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장기적 추세가 이제는 좀 전환돼서 충분히 올라가고 전환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주식 투자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장기적 추세에서의 방향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쪽이 분명이고 그래서 일단 추세 자체는 당분간 유지가 될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 들으면 뭐 적정한 비중을 찾아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추세 안에 그냥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기보다는 다만 이제 이전과 다르게 보고 있는 건 앞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들어오지 않았던 주류가 아니었던 세대가 시장의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2030 세대의 유입이 많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숫자로 잡히는 부분인가요? 아, 네.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이제 2030 세대가 네. 이제 주식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키움증권 3분기 IR 자료 이제 공시가 된 네. 자료인데요. 네. 이에 앞서서 일단은 그 3분기 기준으로 우리 키움증권 기준으로 그 신규 계좌의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에 달합니다. 3분기에 들어온 신규 계좌 중에서 네, 맞습니다. 한 40%
20% 중반에서 지금 한 10%나 포인트나 지금 증가해왔고 네. 아래 그래프는 이제 약정에 대한 이제 그 차트인데요. 이제 2030이 전체 약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뭐 파란색은 전체, 핑크색은 신규 계좌를 기준으로 이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거의 3분의 1에 근접하면서 40대 이어서 이제 메인 플레이어가 지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주식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는 다들 40, 50세대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자산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2030 세대가 이제 신규 메인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이쪽에 굉장히 거부감이 없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할 때도 거의 게임하듯이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 같이 이제 뭐 한 4, 5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쫄보라서 마구 돌리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 2030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그 이 이유는 역시 다른 쪽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나 싶긴 한데요. 네. 우선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용대출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일단 그 매크로적으로 저금리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 K뱅크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하면서 이 대출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뭐 사실 2030 세대 기준으로 이제 뭐 함부로 주택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괴리가 있죠. 네. 이러한 신용 대출을 통해서 이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직장 경력이 한 1년 정도만 돼도 다들 아시겠지만 연봉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금 저리 수준 저리에서 저도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상황은 좋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아래 차트는 이제 그 1억 이하의 신용 대출 순증 을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17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지금 20년 올해 상반기는 지금 30대와 이제 20, 30대를 합치면 약 순증의 4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한 뭐 20, 30대 합치면은 한 20% 중반밖에 안 됐고 40, 50대가 거의 대출 시장을 장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파이도 많아졌고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서 뭐 기존과 판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주식 투자 수단 자체가 네. 좀 기존과 좀 다를 이렇게 신용대출이 이제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2030 세대가 주식을 투자하려면 현금과 이제 신용융자 이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지만 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장이 하락 전환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만기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뭐 반대매매를 막아서 청산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이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가지고 조금의 버퍼만 두더라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30만 저기 그저 봐서 그렇지 여기 5060은 오히려 순증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상환을 당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도 못 버는데 상환까지 나가면 참 살기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이제 그 대출의 파이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 커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쉽게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다 보니 새로운 네. 세대의 유입이 있었고 그게 이제 업종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신용대출 최근에 뭐 좀 된다고 하잖아요. 연말이라서 그러니까요. 조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대출을 조금 이제 제한한다라는 측면에서 만기 연장을 이제 어느 정도 원금을 갚아야 만기 연장을 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그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올해 이미 사실은 대출 받을 분들은 많이 받으신 받아서. 것 같고요. 사실상 신용대출이라는 게 자체가 1년 만기지만 네. 사실은 지금의 그 상태를 잘 유지를 해오면 사실상 만기가 한 10년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우려될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뭐 네. 지금도 그 뭐 DTI나 이런 거 다 따져서 대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용대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난 대출을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증권 업종에 대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개인들이 뭐 투자하는 부분도 물론 이제 봐야 하겠습니다만 펀드 네. 쪽은 많이들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직접 하는 투자가 사실 올해는 잘 먹혔고 그래서 네. 이제 자신감을 얻은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 간접 투자하는 쪽에서는 증권사들도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부분을 좀 볼까요? 이제 투자의 패턴이 아무래도 주식을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간접 투자보다는 좀 직접 투자로 선호도가 네.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이제 다양한 자산군별로 이렇게 수익률을 조금 나타내 봤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국내 채권형 펀드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이제 지수 그러니까 순수 주식의 수익률이 좀 더 좋았고 심지어 서울 아파트보다 코스닥, 나스닥 이 주식의 수익률이 3개월 뭐 연초 대비 더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무래도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수수료 측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직접 투자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난히 사모펀드 이슈가 좀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이제 그 판매사나 운용사에 대한 좀 신뢰도도 조금 많이 하락한 것 같고, 또한 이제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좀 더 쟁점인 게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령이 나왔는데요. 네. 핵심 내용은 이 불완전 판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과징금을 별도로 이 판매 잔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게 제도적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펀드나 이런 일이명 자산관리 시장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조금 되게 보수적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우려점이 좀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사들이 적극적인 판매를 하기가 좀 위축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잘못 팔면은 이렇게 과징금을 별도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대로 설명만 다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설명이 어렵나? 자 이제 사실 이게 좀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금융시장이 고도화되면 그러면 이제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투자 시장도 이제 자산 관리 쪽으로 이제 어떤 종합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넘어가고, 네.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올해에는 간접 투자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직접 투자로 왔으니까, 네. 요건 좀 이제 이것도 뉴노말이죠, 뭐. 네. 넓이 보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은퇴를 하고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자산 관리 시장이 오히려 더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그렇죠. 뭐 증권사에 대표적으로 보면 랩도 있고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네. 이쪽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저기 그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네. 전망들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고령화 추세가 좀 빨라지고 있고 또한 정부의 세제 혜택 등으로 이제 연금 및 보험 시장이 좀 급성장해왔습니다. 연금 시장이 최근 4년간 이제 거의 연평균 12%의 자산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말 기준으로 좀 보시면 이제 기업 연금과 개인 연금을 합하면 거의 365조에 달하는 이제 자산 규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의 자산 성장세가 이렇게 높은 것에 비해서 수익률은 좀 저조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연금저축 시장을 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연금저축은 이제 보험, 신탁, 펀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보험 쪽에 이렇게 자산의 빚 훨씬 더 많이 쏠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비해서 이제 수익률은 이제 보험 쪽 이제 신탁 뭐 펀드가 제일 좀 높은 상황인데 네. 이제 자산 규모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기업 연금을 좀 같이 보시면 네. 이제 또 이것도 DB, DC, IRP 형으로 좀 나뉘는데
확실히 DB형의 자산 규모가 가장 이렇게 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DB형 수익률이 가장 좀 낮아서 또 올해같이 이제 주식 투자로 이제 또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마당에 노후 관리가 이렇게 좀 안 되는 것에 네. 대한 좀 투자자들의 이제 좀 불만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해처럼 이렇게 직접 투자의 수요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이 자산의 그러니까 흐름이 좀 바뀔 것으로 좀 보이는데 보시면은 보험 다시 연금저축을 좀 보시면 보험 시장이 이제 자산이 가장 크지만 좀 저 이 그 자산에 대한 아 그 운용에 대한 자율 그 투자자의 성향이 좀 더 개입이 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의 자산 성장률이 지금 성장률로 봤을 때는 또 가장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보험 쪽에서 신탁 그리고 보험 신탁에서 펀드로 좀 움직일 것 같고 똑같이 퇴직연금도 기업연금도 비슷합니다. 지금 DB를 편하게들 많이 하시지만 이게 IRP 쪽이 좀 더 리츠도 좀 넣을 수 있고 네. 이렇게 개인이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는 더 DB에서 IRP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자산 성장률도 지금 평균 27%로 가장 높은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개입의 여지가 큰 쪽으로 자금은 이동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으세요. 증권사에서 연금 얘기 하지도 마라. 아주 그냥 학을 떼는 분들도 계셔서 앞으로 이제 자산 관리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좀 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랄까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자산 관리 시장에서 좀 이제는 좀 변화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이유가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빅데이터 3법 도입으로 인한 이제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데이터 3법을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금융사들에게 허용을 해주면서 최근에 보면 이제 금융위에서 1차 허가 기업들을 좀 또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마이데이터 업을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이제 오프라인 위주의 자산 관리 서비스가 결국에는 온라인 중심의 이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의 자산 관리 서비스로 좀 판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이제 오프라인 자산 관리 서비스라고 함은 이제 고객이 이제 금융사 뭐 은행이나 증권 뭐 PB분을 찾아가서 네.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고객의 성향을 진단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설문조사만으로는 고객의 정확한 투자 성향을 진단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니까. 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나의 금융 데이터를 이제 그 로봇가 한 방에 검토를 하게 되면 제가 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대출은 얼마며 뭐 부동산은 얼마나 갖고 있고 이게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초개인화라는 좀 말을 좀 쓰자고 하면은 정말 개인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이제 온라인 자산 관리 서비스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네. 이제 보다 정량화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AI를 활용해서 분석한다라는 네.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여러 파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까지 안 잘리고 남아 있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저기 은행에서도 여신 관리도 지금 이제 모듈화 시켜가지고 시스템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신 담당자들도 다 어디로 가냐면 펀드 파는 데 쪽으로 이제 이동배치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게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그 테두리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모든 것을 모듈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고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가 있고 AI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의 손을 떠나게 되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지금 자산 관리 시장에도 바로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실직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예예. 예.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라인 자산 관리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PB 기존의 이제 고액 자산가 중심의 PB 오프라인 자산 관리가 뭐
완전히 사양되진 않겠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시거나 이제 그렇죠. 이미 해오신 분들은 이게 쉽게 있으니까. 네, 네, 쉽게 바뀌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네. PB들하고 같이 앉아갖고 이제 이야기. 이야기하는 거 차도 한 잔 마시고 밥도 좀 먹고 그래서 이제 저기 그 본인의 쓸쓸함을 네. 이야기 달래는 것이 중요하니까 뭐 그런 건 상관없겠죠. 예, 예. 네, 이렇게 그런 전통적 어드바이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새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는 이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로보 어드바이저 또한 두 가지로 이제 양분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어드바이저 어시스티드 이제 자문형 이제 자문 서비스 위주의 그런 이제 서비스가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3법, 이제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완전히 자동화된 서비스로도 나중에는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용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이제 오프라인 자산 관리 비해서 굉장히 낮은 때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런 자산 관리 상품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 표에서도 뭐 자문형이 있었고 이제 보면 운용형도 있고 한데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이루어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산관리 시장은 이게 자산관리 시장은 이제 여기 운용형, 자문형, 이제 하이브리드형으로 조금 이렇게 나눌 수가 네네. 있는데 저희는 자문형 쪽으로 우리나라 자산관리 시장이 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앞에서도 살짝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 이제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좀 고객의 신뢰도가 예전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요즘에 또 직접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문형 서비스를 좀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두 번째로 마이데이터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이 자문형 이제 AI가 AI 퀄리티 자체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한 번 더 그 AI 온라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자문형이라는 거는 그 AI라는 좀 개인 비서를 좀 옆에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I가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 네. 이제 AI가 옆에서 저의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저의 모든 상황을 잘 진단을 해주고 성향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다른 뭐 운용사들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택은 고객이 하는 거예요. AI가 해주는 게 아니고 선택은 본인이 하고 이 선택에 따라서 이제 자동적으로 AI가 주문 체결을 해주고 뭐 한 달이 지나면 리밸런싱을 해주고 이런 총체적인 과정을 다 도와주는 개인 비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자산 관리에서 좀 소외되었던 젊은 세대의 네. 소액 자산 관리 시장도 새로 이제 좀 그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좀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예. 죄송합니다. 이게 핵심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좀 피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결국 본인이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은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슈에도 조금은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시프트하는 네. 이런 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각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때 이제 누가 제일 먼저 그 깃발을 들고 치고 나가느냐 네.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장 저기 그 선두주자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물론 기업주권이 되겠지만 네. 우리 또 저기 애널리스트니까 그 얘기는 못 하실 것 같고 네. 짐작하시겠지만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고객과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산관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회사들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회사들은 오프라인 채널의 이제 자산 관리 사들하고 이제 충돌되는 영역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증권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카카오 같은 이제 빅테크 사업자들도 이쪽 시장에 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관건은 이런 자산 관련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 증권주들 저희 뭐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 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반영해서 사실 다들 좀 위치는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며칠간은 좀 분위기 다릅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변화하는 여건들 감안했을 때 매력 있게 보고 계신 종목까지 이야기하고 저희 정리할까요? 네. 아무래도 10월 달에 거래 대금이 조금 주춤했는데 이제 미국 대선 이후 11월 이후 거래 대금이 다시 상승하면서 증권주 주가에 계속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좀 예측한 올해 PBR, PER을 좀 나타내는 차트인데 최근에 이제 사별로 좀 이슈가 있었고요. 미래셋 같은 경우에는 안방보험과의 소송에서 좀 승소한 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로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있는데 이러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NH사증권이 좀 매력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시즌이다 보니 좀 배당 매력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 수익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증권사의 배당금 상향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아래 차트는 이제 배당 성향을 좀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뭐 작년 수준 유지 또는 조금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삼성증권과 NH사증권이 좀 배당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 올해 배당 수익률은 각각 6%, 5.7% 정도 전망이 돼서 탑픽은 삼성증권 그리고 차선호주는 NH타증권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와 배당 성향까지 감안해서 종목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오늘 증권업종 내년도 이제 큰 그림에서 어떤 것들 봐야 할지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습니다. 자산관리시장의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겠네요. 오늘 유근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신규 상품 런칭. 퀴즈 풀고 거래하면 커피 쿠폰 1+1. CME 이미니 러셀 2000, SGX FTSE 타이완 지수 선물 런칭. 퀴즈 정답자에게 커피 쿠폰 드려요.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